태양.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950님이요. 늘 찾아만 주셨는데 질문 주셨네요. 저는 마흔 초반인데요. 어쩌다 보니 주변에 곧 쉰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나이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들 우울증도 오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갱년기, 폐경기 여러분들, 여성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갱년기는요, 요즘은 27에서 8만 돼도 특히 남자, 여자 다 올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오고, 근데 이제 폐경기는 물론 여자분들에게만 오지만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요. 갱년기 증상은 한번 나타나면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사라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하고,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는 음식이나 운동법, 마음 다스림을 좀늘 주의 깊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갱년기, 폐경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특히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그때 갱년기나 폐경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무서운 스님들 있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막 소리 질러서 무서운 게 아니죠. 그런 분들은 무섭진 않잖아요. 그냥 무시하게 되는데, 정말 조용히 무섭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그런 밑에서 배우신 분들은 갱년기나 폐경기 같은 거잘 모르고 지나간다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여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들, 뭐 석류라든지 오레가노 향신료죠. 톳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톳 가루로 김치를 담궈서 드신다거나 샐러드를 해서 드신다거나 또는 뭐 석류 즙을 드신다거나 과일을 직접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참 어려울 때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과 함께 영양제를 균형 있게 잘 섭취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갱년기, 폐경기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건 근육량을 젊었을 때만큼 잘 유지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은 몸을 싸고 있는 근육이 지나치게 양이 적어지게 되면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도 중심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도 하타요가 철학에서 척추가 무너질 때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명상을 할때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내 삶의 질을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거는 갱년기, 폐경기에서는 더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스쿼시라든지 몸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서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다양한 호흡법 중에 특히 교호호흡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니까요. 각자의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좀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옷을 입을 때 천연의 섬유로 좀 자유롭게,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걸좀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게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취미 생활을 하나 이렇게 좀 점검하셔서 잘 골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2122님이요. 환절기라서 그런지 체온이 올랐다 내렸다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열이 났다. 좀 이따 추워졌다. 이렇게 체온이 불규칙하니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앞뒷분 다 근육량 늘리세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근육량을 늘렸을 때 근육의 횡단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혈관 사이로 혈액이 흐를 때
아무래도 따뜻한 혈액이 흐르는 동안 체온은 좀 고정적으로 평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예전보다 근육량이 좀 적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손, 발,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드시는 음식 중에 몸을 냉하게 하는 것, 특히 과일도 많이 냉하게 할수 있고 음료수 중에서도 좀 이렇게 몸을 냉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뿌리 음식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생강 이런 걸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의 중앙에 폭 들어간 데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좀 돌리다 보면 한 30초 돌리고 나면 우선은 손바닥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열이 좀 나고요.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얼굴에도 열이 나고 온몸에도 열이 나게 되거든요. 손바닥의 중앙을 엄지손으로 한 30번씩 좌우를 마사지하면서 전체적인 체온을 좀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주 움직이시고 잘 드셔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첼리스트 예슬의 연주곡입니다. 너에게 가는 길.